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은 인간의 정서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부적절한 습관이나 환경에 노출될 경우 이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흡연이며 특히 어린 나이에 시작된 흡연은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며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인도네시아의 알기수간다 군이 최근 금연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번의 어려운 재활 과정을 겪은 끝에 알기 군은 이제 의사가 되어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의 인터넷 매체 데일리 신초가 12일 보도했는데요. 알기 군은 2010년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에 생후 18개월부터 흡연을 시작해 하루에 40개비씩 담배를 피우는 체인 스모커 아이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알기 군은 왼손에는 장난감차 핸들을, 오른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아 흡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심리학자를 통해 알기 군에게 식사, 운동, 놀이 치료를 지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알기 군은 금연 초기에는 흡연 욕구로 인해 벽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힘든 재활 치료를 통해 결국 금연에 성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한 주간지에 따르면 알기 군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현재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매체는 알기 군의 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여전히 금연 상담사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담배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리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18세 이상 남성의 63%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특히 만 10에서 18세 청소년의 흡연율이 10%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어린 아이들의 흡연 상황에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당시 정말 엄청난 화제였지. 어린아이가 숙련된 손놀림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 이런 예는 드물기 때문에 그 아이가 평생 정기적인 검사에 협조해 주어서 어린 시절의 흡연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해 주었으면 해.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담배와 술은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약물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몸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야.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그러나 여전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아 먼저 성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올려서 담배 관련 질환 치료에 필요한 보험료로 쓰면 좋겠어. 피우지 않아도 되는 담배를 피워서 자신이나 간접 흡연자들이 병에 걸리는 걸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 가격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흡연량이 줄어들고 금연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야.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갔을 때 6에서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봤어. 그래서 2살짜리 아이에게 담배를 주고 주변 어른들이 웃고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 인도네시아에 몇 번 다이빙하러 갔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더라. 가람이라는 독특한 향이 나는 담배였어. 그 냄새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많아 알디군만의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해. 이유식을 시작할지 말지 정도의 어린아이들까지 담배의 유혹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니 정말 무서워. 금연도 하고 폭식도 극복해서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가 됐는데 결국 중퇴하고 엄마 일을 돕게 되다니. 성적 우수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면 좋을 텐데. 진짜 개발도상국 같네. 어른도 금연이 힘든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라면 그 몇 배는 더 힘들 거야. 초성장기의 흡연이 앞으로의 성장에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흡연에 영향을 보는 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좀 예외적인 경우인가 싶네. 알기 수간다 군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느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